저기 마약 김밥은 왜 마약 김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성 있어서 먹다 중독? 아, 한번 먹어보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입맛이 그런 건가? 소스가 네?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이게 자꾸 맥혀요. 소스는 어떤 소스인데? 어떤 소스? 아, 그것도 이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작게 만들기 시작한 건 누가? 네. 옛날에는 여기 단무지만 하나 들어갔었거든요. 단무지. 저건 뭐예요? 오뎅이요. 오뎅. 오뎅. 네. 아. 오뎅은 저희 집만 들어가요. 같은 경우는 깻잎은. 네. 밥이 이게 조금인데 깻잎이 들어가면 깻잎 향이 너무 강해서.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은. 깻잎을 먼저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 네. 싫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원래 마약 김밥에는 깻잎이 안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변형된 거고. 하도 이제 깻잎을 사주니까 원래 마약 김밥은 이렇게 네. 싸는 거예요. 위에 또 들어가는 거는 별거 없는데 맛이 나쁘면 아, 그래요? 찾던 집들만 계속 찾는구나. 네. 가지고 아 이게 부끄러우니까 이게 부끄러운 건가 그냥 농담이가 이게 이요 일단 수소 이게 수소 예 물론 상관은 약간 가봤지만은 아 뭘 섞나요? 찻쌀 네? 찻쌀 왜냐하면 이쪽 자체가 예 약간 까칠하고 좀 특유의 거 좀 이게 식감이 좀 별 안 좋아.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에는 소스볶음이 이럴 때 수만 대갖고 먹었는데 네. 그때는 쌀이 귀해서 원래 고문원에는 콩가루 네. 조금 넣으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야 먹기가 좋다. 이게 돼 있는데 이제 쌀이 워낙 귀하니까 수만 거 해먹었지. 그래서 아무데나 반도 막 나는 거 그냥 그때 먹거리가 귀할 때니까 그래서 가루로 빻아서 반죽을 한 거죠. 아, 아. 이게 맛있게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이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굽는데 아, 예. 요 안에는 이제 파스 들어가요. 한 면 익으면은 뒤집어서 거기다 파스를 올리고 네. 굽는 거죠. 이게 한 면이 익어야 돼. 여기 이제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고 기름에 굳히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 아. 올려놓으면은 이제 한 5분은 기다려. 광역시장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도 먹기가 예. 귀해. 아, 그래요? 이거 먹을 수 있는데 편하게 먹으려면 강원도 정선이나 양평, 용문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강화도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화창리, 아산 또 유명한 데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구나. 웬만한 데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쉽게 안 덤벼들어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네, 네. 그래도 재료는 뭐 우리 양곡시장 양곡강에서 아, 거기서 수술 받아서 네. 근처에 방앗간에 보내죠. 방앗간에 보내서 또 방앗간에 쌓아야죠. 쌓아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아, 보내준다고? 여기 이렇게 와요. 수수 가루가 네? 전국을 택배다 보내요. 하하.
보니까 옛날에 북개미라고 그랬어요. 아, 북개미? 북개미라고 그런 게 제가 손화가 돼서 북구미가 됐는데 그 뜻이 뭔가 했더니 기름에 굳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름에 굳히고 꾸미잖아요. 만두 모양으로 이제 풍평으로 한번 꾸미잖아요. 아, 붙여서 꾸민다고? 그렇죠. 이게 붙여서 꾸민다고. 이걸 제대로 쓰면 수수구 꾸미. 잘하면 잘하는 꾸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재밌죠. 우리 이 여보시기 모르는 사람들 다 하더라고. 아니, 이게 좀 그 단어. 이게 왜, 그게 왜 그 유래가 됐냐면은, 그건 불구색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애들한테 그걸 해주면은 돌이나 백일상 할 때게 그런 걸 차려주면서 그 곁들을 올려놓으면은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커라 건강하게 커라 건강하게 오래 장, 장수하라는 뜻 잡기 이거 저 물리치고 그 붉은색이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 아니에요. 아 그렇죠. 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의미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단하고 팥떡 꾸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어서 오세요. 두 개, 요거 나오는 거 드릴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걸 오면서 이제 여기다가 팥을 올릴 거예요. 네. 팥을 올리고 이제 바로 덮어놓은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요리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예, 물론 뭐 전통 같은 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예. 여기 이게, 이게 완전히 웰빙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일단 이게 네? 건강식이에요. 그럼, 팥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건강식이거든요. 요즘에 이게 저, 옛날 그 빵 많이 먹었던 보리밥을 그 하는 하듯이. 네, 음식이. 기름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기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 그렇게. 이게 저기 저, 들기름이에요. 옛날에는 식용유가 없을 때니까 들기름을 넣어놓고 들기름을 준다 했지 옛날 방식. 아아 옛날 방식. 지금 나올 거예요. 그렇네. 예. 들기름이 이게 몸에 좋죠. 불포화 지방산이라. 먹거리이기 때문에 재료는 제일 좋은 것만 쓴다고. 만두처럼 이렇게 이게 상호를 바꾼다면은 원조 옹